네, 민선 8기 제주 도정의 1년을 점검하는 기획 뉴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후 사회복지 예산 25% 실현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전임 도정보다 낮은 실적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오영훈 표의 특이한 복지 정책도 눈에 띄진 않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과의 소통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각종 인프라 확충 역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는 2024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25%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2.13%, 전임 도정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36%, 제주는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중앙정부 재정과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많고 노동과 보훈, 주택 분야까지 포함되며 순수하게 제주만의 사회복지 예산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과 도의 어떤 그러한 복지 철학들을 매칭시켜서 이 25%를 확보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나머지에 대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좀 대안들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건복지 분야만큼은 이렇다 할 특색 있는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 제도의 연장선에 불과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또 최근 추경을 통해 전국 최초라며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주는 53억 원 규모의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를 편성했지만 선결 조건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도 받지 않아 아직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탐나장애인 종합복지 관 민간 위탁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나왔고 최근에는 사랑의 집 폐쇄권과 관련해 제주도의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반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원되던 장애인 생산품의 물류비와 지역 아동센터의 통학 차량 동승자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부동의 처리로 돌연 중단되며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빈 공약이 아닌 완성할 수 있도록 해마다 연차별로 실천 전략이나 실행 목표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돼야만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부의 전국 상급 종합병원 지정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이제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공모 작업이 시작되자 최근에서야 TF팀을 꾸리고 지금껏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과의 진료 권역 분리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차례의 공모에도 의사 유치에 실패하며 언제 개원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확보된 의료 인력마저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집중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을 제주도가 앞으로 고려해서 민관협력병원 등 좋은 모델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만이 의료 취약 지역, 더 나아가 읍면에 더욱더 취약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계층 간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보다 촘촘한, 새롭고 특색 있는 복지 정책이 오영훈 도정에 주어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